아름다운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남 밀양. 보기만 해도 시원한 드넓은 들판과 낙동강이 어우러진 이곳에 밀양 최초의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밀양에서 작은 미술관 사업으로 누루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 강지현입니다. 저희 누루 미술관은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에 위치한 명례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난 후에 그 폐교를 활용해서 미술관으로 꾸려진 미술관입니다. 저희 누루미술관은 밀양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영남루에서 이제 저희가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각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류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영남루의 루와 그 루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한다고 해서 누루미술관으로 이름을 짓고 전시, 교육 그리고 다양한 리서치, 아카이빙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루미술관 큐레이터 문정원입니다. 현재는 전지라는 작가의 채집운동 동식물편이라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지라는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안양천을 거닐면서 마주했던 식물과 동물들을 다채로운 표현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과 만화로 작업하고 있는 전지 작가입니다. 저는 원래는 인공물에 되게 관심이 많은 작가였는데 2020년에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취소의 계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일과 작업과 친구들의 약속까지 많이 취소되는 시기였었는데 그때 안양천을 많이 산책하면서 자연물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채집운동 동식물편을 작업하게 됐습니다. 네,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포옹을 위해라는 작품인데요. 왜가리를 좋아하게 되면서 왜가리를 포옹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람객들도 왜가리와 포옹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예, 누루미술관 지킴이 한흥주입니다. 저는 이 마을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쭉 살아왔습니다. 천주교 명례 성지에 오시는 분들도 오시고 여기 명례역 강가에 낙동강가에 캠핑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가족들하고 같이 오시기도 하고 전지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전시장을 산책하듯이 거닐면서 작가가 만났던 새, 그리고 또 다른 동물, 그리고 식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미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거리에 미술관이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오시면은 꼭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보기 아깝고 같이 여러분들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